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도발했습니다. 정말 이거 뭐 자고 나면 미사일을 쏘는데요. 내일 또 쏠지, 내일 모레 쏠지 말이죠. 더 큰 걸 쏠지, 핵미사일까지 쏘는 건지 정말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부는 넋 놓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데 일본과 싸운다고 반일 감정 부추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사이 국민들은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원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아, 이거 뭐, 이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한 대응도 못하고, 이게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구분도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 이제 5월 달부터 뭐, 예. 그냥 뭐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해서 연쇄적인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일단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정부, 그리고 또 미국 정부 모두가, 처음에는 뭐 발사차니 미사일인지 잘 모르겠다니 뭐 시간이 걸린다니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게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미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확인이 된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있잖아요. 예. 이 결의안이 지금 살아 있어가지고 국제사회로, 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 법이 말하자면 결의안이거든요. 예. 그럼 이 결의안에는 탄도미사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뭐 결의안이 됐든 뭐가 됐든 논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동적인 그 이 제재의 틀 안에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거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볼 때는 그동안에는 지금 그 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때문에 혹시 또 추가적인 제재가 올까 봐서 이런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미 되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에 그걸 자동 트리거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가 있는데도 미국도 이거 작은 거라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있고 아예 한국 정부는 NSC 회의 열어도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고 있고 그 한국 정부에서 무슨 비판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오늘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한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마음 놓고 그냥 도발하고 있고 이미 어제도 국회에서 정부의 그 국정원이 보고했는데 8월 달에 또 추가 보고 있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의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판단한 것도 추가 미사일 보복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렇게 방기하고 있다. 이런 방기하고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미국의 입장은 뭐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 아니니까 뭐 걱정 없다. 이거는 뭐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다. 일본도 뭐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일 공조가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저 북한은 과거에 보면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한미일 공조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항상 북한이 도발하면 유엔 제재 결의안 그 발동시키는 최고 핵심 세 개 국가가 한국, 미국, 일본이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유엔은 어차피 제재 못해. 예. 이것도 편안하게 김정은이가 마음을 말하자면 도발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 체제가 깨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예. 우리와 정반대 유럽에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열었잖아요. 비공개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지금 그러니까 이 북한 도발을 하면 제일 피해 당사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난도 못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 하자고도 말도 못하고 엉뚱하게 영국, 독일, 불란서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그래갖고 성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 이 성명도 유감스러운 게 최소한도로 안보리 이름으로 이 성명이 되든 무슨 결의안이 나오든 나와야 되는데 거기 미국이 상임이사국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중국이 또 러시아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가 빠져버리니까 안보리 이름으로다가는 규탄 성명을 못 내고 아. 이번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성명이 나온 거예요. 영국, 독일, 불란서 세 나라 공동 명의로 규탄 성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지금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 이 모든 원인이 미국 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 두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깔아뭉기는 무시하는 이 위협을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딱 치부해버리니까 유엔 차원의 제재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매우 이거 자체가 안보 위협이에요. 아 이게 자체가 안보 위협입니다. 진짜 아니 너무 심각한 게 지금 한미일 공조가 깨진 것도 깨진 거지만 말이죠. 우리는 반일 감정만 앞세우고 있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 태세라든가 뭐 항의
아니, 기본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다가 항의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에 항의하기 어려우면 우리 국내 국민들끼리도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딱 뭉쳐가지고 김정은은 정말 저희 당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그 이 강력한 비판 분위기를, 그리고 김정은이의 도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아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도발 원점 공격한다 했잖아요. 이 도발 원점 공격한다는 얘기가 옛날 그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방 안보의 핵심 축을 이루는 그런 발언이고 그것이 북한의 이 견제의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지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 너무 이 북한의 안보 도발에 대해서는 가만히 눈을 닫고 있고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긴급 북핵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회의를 우리가 열었어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만이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에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파도가 올라오고 있다. 왜? 지금 북한이 매일같이 도발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 군사위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는 이런 군사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끼고 껴안고 가려고 그러고 자꾸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유엔에 제재가 있는데 이건 제재를 강력히 이해하는 의지가 작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고립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일본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보복, 이게 경제적인 또 이 굉장히 어려움을 또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의 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보면 이 세 개의 파고를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북핵특위에서도 나왔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뭐 핵심이고 또 제일 잘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딱 지켜내는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고 집권 능력을 그리고 집권의 그 집권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 우리 자유한국당인데 이 자유한국당의 기본 속성은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안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정책성 그다음에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북한의 이 핵 위협이 계속 노골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미국 핵우산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당장도 한미동맹인데 한미동맹 조약에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그 문서로 써져 있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아 그거 별거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나는 김정은이 믿고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아 김정은이가 자기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지금 계속 미국 핵만 믿고 있을 것이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 핵을 빨리 한국에다 다시 갖다 놔라. 이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다 깨고 있고 NPT 체제를 다 무효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은 공포의 균형으로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아 김정은이 당신이 우리한테 핵을 쏴? 우리는 더 센 2차 보복을 할 거야. 이래야 김정은이가 못 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트럼프는 미사일 하나 갖고도 지금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핵 문제 나온다. 그럼 개입할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개입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빨리 미국과 교섭을 해가지고 옛날에 91년대 철수시킨 전술핵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은 나토와 같이 미국 핵 공유 협정을 딱 맺어가지고 이 북한의 핵 전쟁 위협을 막아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완전히 북한 인질에 딱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비극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예, 아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비극, 예,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혁현의 안보정론TV,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정론가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정원 제1차장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안보와 관련해서 정보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앉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1차장까지 역임하신 이 전혁현 안보정론TV 빨리빨리 20만 3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추천 버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신의 한 수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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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밑에 카메라 되게 멋있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